다자오스리미나오 신하다콤 여러분, 한 달? 네, 한달 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자주 뵈서 너무나 좋습니다. 건강하셨죠? 반갑습니다. 新浪的网友们，大家好！好像跟大家，在一个月之前也打过招呼的，然后还不到一个月又来跟大家问好了，能经常跟大家见面，非常开心。通过新浪，那这次来北京的感觉怎么样呢？因为确实也是，不久前才刚来过一次，然后这次在一个雪天来的话，感觉可能不一样。북경에 저번에 오셨는데요. 이번에 근데 눈 맞으시면서 네. 그랬잖아요. 아마 기분이 좀 다르실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상하이에서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오기 전에 굉장히 춥다고 겁들을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첫눈을 이렇게 중국에서 보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굉장히 들떴었습니다. 我从上海来北京的路上，很多人就吓唬我说北京特别冷，下雪了。然后我来了以后，但是能够迎接冬天的第一场雪是在北京看到的，我心情也非常的愉快，所以也很开心。那在上海的那次就是见面会啊，非常成功，有很多环节大家都觉得哇，就是很厉害。然后而且你也给了粉丝一些福利，像把那个项链给了一个那个就是一个影迷。然后你这次在北京会有给他们更大的福利吗？상해 팬미팅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은데요. 여기 매체 기자분들도 보도를 보고 사진을 보고 나서 와우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특히 팬들한테도 준비하신 거 너무 많은데 즉석 본인의 먹거리도 주시고 그랬는데요. 북경에서도 중국 팬분들에게 뭐더 좋은 선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일단 북경에서 또 좋은 모습을 일단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분한 분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드릴 수 있게 네,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모두가 즐거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他说，虽然我结束了上海的演出，但是因为还有北京场，所以现在也没有放下那种紧张的这个情绪，所以呢，也是希望能够在北京的做到最完美，也准备了很多节目，然后也会为现场的很多粉丝呢带来一些新的福利，也请大家期待。那就是在那电视上你也唱了很多歌，然后你对自己的那个歌喉有信心吗？노래를 굉장히 여러 곡 불러주셨잖아요. 네. 노래 부르신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세요? 사실 아직까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100% 편안하진 않고 항상 긴장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기 때문에 사실 노래 부르면서는 정신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발라드 부를 때만 조금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 감정을 잡고 진심을 다해서 부르려고 하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他说到目前为止，我对我这个唱歌的这种状态，还是因为我不是歌手，所以在舞台上我还是会紧张。一唱歌呢，就会很忙碌，就是一直在集中在这个演唱方面。所以呢，尤其是唱这个抒情歌曲的时候，我也会就是很专注于这个歌词的表达。因为我是演员嘛，所以很想用把自己的感情都放到那个歌曲里给大家演唱。所以呢，到目前为止站在台上还是会紧张的。那平时有就是私底下会出去，比如跟朋友唱歌或者干嘛吗？那时候会觉得比就是在台上唱的会好呢，还是会说不那么好？무대에서 부르실 때는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평소에 혹시 노래방도 가시고 친구들이랑도 편하게도 많이 좀 부르세요?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 분이. 네, 저도 뭐 여느 분들과 같이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좀 아쉽죠.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네, 늘 그런 생각하고요. 他平时也会跟朋友一起去 K 歌，然后也是很喜欢唱，私下里是很喜欢唱歌的，所以每次私下里唱完了也会觉得这个上台还能再唱得更好一点，每次都会有点小遗憾。那就是说一下演戏吧，因为就是大家都很期待你的新作，然后你现在是处于一个什么状态？是在刚才说在选剧本啊什么的，是不是有意就是说，把这个时间放缓一下，然后为下一部新作就是蓄积一些能量这样。새로운 작품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새로운 작품 어떻게 선택하실 생각이세요? 좀 시간 여유 두시고 천천히 더 새로운 작품을 선택하실 건지 아니면 이 작품 끝나자마자 또 새로운 작품도 바로 들어가실 계획이신지요? 시티 헌터 끝나고 직후부터 좋은 작품이 있는지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요.
굳이 뭐 어느 정도 시기를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하고 싶은 역할, 그리고 매력적인 뭐 시나리오가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걸릴지, 당장 내일 결정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어느 정도 걸릴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他说一般我不会把这个要放多长时间然后去选剧本作为一个计划，就是肯定没有这种刻意的计划了。所以呢，就是说现在拍了《城市猎人》以后，有很多大量的剧本现在都给到他，希望他来参演。那么现在在挑选的过程当中，就只要有好的角色，我想演的角色或者非常吸引人的剧本，我都会做出决定。也许明天就可能做出决定，也有可能会花一个很长的时间。说这个现在太不好说。 那就是从那个《荒野男子》到《歌人取向》到《城市猎人》，就大家都看到你的演技有了一个就是一直在进步着。然后在这方面，就是在锻炼自己的演技方面，有一些什么样的努力呢？ 꽃보다 남자 더 시작해서 지금 스티븐부터 끝날때까지 팬분들 지켜봤을 때도 민호 씨의 연기력은 굉장히 좀 나아지고 있다.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연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혹시 어떻게 많이 노력을 하셨는지요? 솔직히 연기라는 게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이제 무언가 경험하고 느끼는 게 많을수록 더 좋은 연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좋은 연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한 작품 한 작품 거듭될수록 그 캐릭터에 대한 집중력이나 그리고 조금 더 공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배우로서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他说他觉得好的演技呢是要通过表演的这个经验来积蓄的。那他说可能我随着年龄的增长之后呢，慢慢成熟起来，演技就会越来越好。他说可能这个也不是说在短暂的时间之内，我想努力就能努力的出来的。所以可能大家看到我这些进步，都是因为我 一部戏比一部戏更有了一个积累，是这样来产生的。那就是拿那个《城市猎人》这部戏来做一个例子吧。就是刚才你也讲说你在准备这部戏的时候想了很多问题，那有什么问题上你想的最多的？然后有没有一个瞬间就有突然开窍的感觉？ 시티 헌터 이윤선이라는 인물 굉장히 좀 어려운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이 인물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다 이런 결정적 이런 시기 혹시 있으세요? 일단 1회 이제 부차이일 때와 그리고 아픔을 겪었을 때 이제 이윤성으로 돌아왔었을 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듭되면서 뭔가 약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좀 공감하고 내 안에 이제 뭐라 그러지? 내 안에 뭐지? 어쨌든 약한 사람들을 좀 돕고 잠깐 정리 좀 하고 이 질문 다시 처음부터 대답할게요. 네, 네. 다시 양이 그 뭐지?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걸 뭐라 그러지? 정의감. 정의. 정의감. 네.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정의감. 소리. 很着急想说出那话，没说出来。重新来回答一下这问题吧。再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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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再
인물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리 잡은 네. 건가요? 일단 부차이일 때 굉장히 그 사람을 좋아하고 밝았던 모습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고서 이제 그 오는 아픔들이나 또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부분들 그 지점과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복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좀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의감에 도와주고 그리고 꼭 그것을 이제 죽이는 것이 아닌 자기만의 방법으로 네, 처단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他说其实这个人物就有三个大的变化的这个阶段是他去把握的
那第一个呢，就是可能是在那个泰国拍的那些，就是在他成长期间很年轻的这种这个还不成熟的这个阶段，然后呢之后呢失去了最重要的人，听说失去了最重要的人回来要报仇，这样的一个一个转折，那这是第一个转折。然后之后回到韩国了之后呢，他会觉得这个人物呢会是一个看到那些弱者会产生很多正义感的一个就是英雄主义的这样的一个人物。那到之后呢又会发展到一个新的阶段，就是在复仇的阶段当中会产生一个矛盾，就是是用杀人的手段去复仇，还是说用合理的手段去复仇，那又走进了这样的一个过程。所以这三大过程是他就是要去把握这个人物性格的，所以主要是针对这三个部分去。일단은체력적으로한액션씬을찍을때많이찍을수가없어요체력이좀약한편이라서그래서단시간에짧게좋은그액션이나와야만오케이가나는상황이어서굉장히조금그런부분들이체력적으로힘들었던것같아요就是其实最大的困难是体力的困难，因为拍别的戏的时候，你就是说台词多说几十遍也没关系，但是这个东西你没办法成天的去拍一个动作戏，可能那个就是只能在短时间之内把这个动作完成，然后在体力还没有下降到一定程度的时候，要把这个戏全拍掉，所以这个是最难把握的。那在那个感情戏方面，就是跟女主角有那种假戏真做的感觉吗？여자친구하고감정신에관련된부분질문하셨는데 、他们说可能跟那个女主角的感情戏方面不想谈论。那就行。然后就是按照你之前，因为他们看过你们给的那个提纲，希望能够大概就是按照。行，好，那他走吧。好。那个对于自己想成为一个什么样的演员有期待吗？因为你刚才可能说了，你自己觉得可能会有一些。用一些时间去才能达到自己想要的一个那个状态，那对自己期待的是一个什么状态呢？就是演员的一个어떤배우가되고싶으세요그배우의상태이상태이면은제일완벽하다이런상태찾자고하면은어떤상태일까요배우를하는모든분들이완벽한배우는없다라고생각을하실것같긴해요저조차도그렇게생각을하고요다만저는이제좀제나이에할수있는것들제가더나이를먹기전에해야만하는것들그런것들을그나이때마다그나이에맞고그때의분위기에맞는작품들을잘선택을해서계속해서그나이에맞는매력을뽐낼수있는배우가현명한배우라고생각을하고저도그런길을가고싶어요他说其实每一个演员可能这个世界上就没有一个演员说自己能成为一个特别完美的演员，每一部作品或者每一个瞬间都是完美的，但是他希望什么样的一个状态，就是在自己不同的年龄段能够发挥这个当时这个年龄段最大的优势，去演绎一些这个年龄段我可以充分演绎的一些东西，就不要浪费那个青春的年华，比如二十多岁就能够把二十多岁充分能够表现的这些东西都达到，然后再慢慢三十岁四十岁这样的不同阶段有不同的适合自己的作品去规划的话，他说这样才是一个聪明的演员。那有没有规划说给自己多少年到达一个自己就是最顶峰或者最自在的一个状态，就多大概到多少岁的时候能达到？연기자생활을혹시몇년까지하고그러면정년퇴직하겠다이렇게쉬시겠다이런계획있으세요저는아직구체적으로그런계획도없어요사실제가에너지가있고열정이있는한은계속하겠지만또어떠한뭐일들때문에중간에그만두게될수도있는거고사실미래는모르는거기때문에구체적인계획을갖고서배우생활을하고있지는않아요他说我没有说把自己的规划规划的那么长远，自己的未来会是一个什么样的状态，他说我现在要先做好现在，然后因为这个人生也是不可预测的，中间会发生什么事情他也不知道，也许某一个瞬间因为一些什么情况就停止了这个演员的生活，或者是如果我一直有热情的或者精力也允许的情况下，我也可能一辈子都会去做演员，这个现在可能也不太好说。那有自己崇拜的一些对象吗？比如想成为一个对象一个模板혹시롤모델배우있으세요어떤배우되고싶다이런그냥30대배우들중에연기력으로연기적인부분에서인정을받는배우들선배님들처럼저도이제30대배우가됐었을때20대이제배우들이뭐닮고싶다존경할수있다
하는 배우가 되는 게 저번 되고 싶은 배우인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이렇게 성함 말씀해 주신다면 한국에서 어떤 선배님은 본인의 롤모델이다 이런 거 있으세요? 뭐 김명민 선배님이나 뭐 설경구 선배님, 뭐 이병헌 선배님처럼. 네. 他说其实那个他也希望就是现在他的这个偶像的标准，比如说希望能够达到状态，就是他现在是20多岁嘛，他现在就眼前就看的是那些30多岁的比他大个十几岁的那些明星。然后如果要是一定要举名字的话，比如像金敏敏，还有那个薛景求，还有李秉宪，这些非常就是有实力的演技派的明星，都是他学习的对象。 那就是可能你对演员会有就是会自己会琢磨很多演技方面的东西，可是在有一些人看来，可能你还是一个个子很高的一个帅哥，然后对这个可能会介意吗？如果别人这样说，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이쪽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맡은 바 열심히 그 캐릭터를 잘 소화를 하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이 그냥 좋아해 주시면 그게 제 모습이 됐던 캐릭터의 모습이 됐던 굳이 상관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욕심은 사실 작품을 할 때마다 제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그 캐릭터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구준표 때도 그랬고 이윤성 때도 그렇고 전진호 때도 마찬가지였고 캐릭터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편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他说其实他不是特别在意别人去评判他的演技，或者说只针对他的外表进行评判。他说因为每一个角色实际上都是塑造出来的人物，然后到目前为止他那个人物的那个角色感是很强的，很多人还会叫他剧中的名字。他说我觉得一个演员如果 比较成功的话，就是别人不叫李敏镐这个名字，而是去叫他那个剧里边那个人物的名字给人印象很深刻。他说：“他说我觉得如果大家都能记住他剧中的那个人物，其实就是已经是一小步的成功了。”他说他个人是这么认为的，所以他不会太在意别人去怎么判断他的这个演技或者是说外表。他自己对外表就是在意吗？他觉得，比如他觉得会不会觉得，就是因为他好像从小就是被人说很帅，然后有没有？ 私底下觉得自己很帅啊，或者说很在意外表这样。잘생기셨으니까요，혹시본인도난잘생겼다 이렇게 자신 있는 편이신가요? 자신이 막 넘치게 막 자신 있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나 또 매력적이고 잘생긴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잘생겼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매력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게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他说其实呢，对每个人来说，就是你长得帅和你有魅力。 可能更喜欢听你有魅力这个，因为觉得会更有内涵一点。而且他也不是说因为自己长得有多帅就特别充满自信，觉得高人一等，没有这个感觉。但也不会说现在是帅哥就会很自恋什么的，他也不会咯。就 평소에 그 본인이 잘 생겼기 때문에 잘 꾸미거나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쓰신거나 그런 편이세요? 아니면? 거의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만 그렇게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 정말 뭐 여배우들처럼 계속해서 꾸준히 뭐 이렇게 가꾸거나 그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他说他好像不是那种很自恋的明星，因为他每次都会是为了那个人物去做一些准备工作。比如说这人物需要去健身或者需要更帅一点，他就会在这个演这个作品之前去进行专门为人物的一些准备。平时生活当中应该也不是特别会在意这些外表的东西。 那就是像我们刚看的古装啊什么，还是挺第四不苟的那种。那是不是其实这种打扮也只是工作的一部分，为了让镜头前看的比较完美一些？ 그냥 뭐 촬영할 때나 뭐 인터뷰할 때나 아까 스태프분들을 보셨는데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렇게 막 그 메이크업 수정도 해주시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일을 위해서만 이렇게 잘 꾸미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평소 때 완전 추리하게 하고 다니고요. 他说是的，说平时都很随便的，从来也不化妆，然后就穿运动服的那种。아 그건 아니고요. 그 평소 때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갖추고 다니는 편이고, 그리고 또 옷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막 꾸미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족할 정도로는 꾸미고 다니는 것 같아요.
他说我觉得我不是那种特臭美的人，就是不是为了这衣服然后就平时就盯着这个衣服一定要穿成什么样子才能出门，不是这种情况，但是因为自己还是有一定的这个演员的身份，所以还是会注意自己就是得当的这个得体的着装。嗯嗯，那就是因为好像是就是主要是男校嘛，就是中学什么的时候，那是不是就是演那个比如花样男子的时候，看到小女生对那种就是一个比如一个校草什么的很疯狂，是不是也不太能理解，或者说是尽力去融入那个人。嗯，민동씨다녔던중학교는혹시남자학교였어요? 네, 남자중학교그래서그분위기랑그꽃보다남자안에는 남녀공학이잖아요예그런학교생활을해본적없었는데혹시이드라마해보면서좀기분이어떠셨어요예전에학교다녔을때없었던그런분위기였는데요그러니까남자중학교를다닐때는애들도굉장히뭐말도거침없이하고행동들도굉장히거침없이하고여기저기서싸우고 그런분위기였었는데저는그때그분위기가훨씬좋은것같긴해요학교다닐때부터이성을신경쓰고학교를가기위해서이렇게아침부터뭐꾸미고그랬을것같아요남녀공학을다녔었으면그렇기때문에저는개인적으로는남자중학교를다녔던게저도이제성격적으로좀더털털해지고그럴수있었던뭐계기가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他说其实那个他更觉得男校好他说因为不用考虑那个异性的一些眼光什么的也不用说为了一个异性的每天要注意自己的行动什么的所以就是男孩子之间因为很就是很开朗啊或者说打斗啊这种就是反正不用注意异性的事情他反而会觉得很自在一些所以他觉得他现在的这个性格也是比较就是男人的那种性格然后很开朗然后就是很大方的这种性格都是因为上了男校才培养出来的嗯那就是刚也说你私底下可能是一个比较开朗的那种嗯不要是不是差不多了还是再问一个两个问题找一重点的就因为还有一些方面的问题让你尽量每个方面问你一个两三个这样那你综合一下这不是综合好那那我最后一个吧那个就是最后一个方面那就是我之前看访谈的时候比较欣赏中国的演员像刘德华梁朝伟是欣赏他们什么方面呢然后对他们哪一方面印象比较深刻아까도양조위씨좋아하신다는말씀하셨는데요양조위나유덕화씨좋아하시는이유는뭘까요그어떤부분에서민호씨한테는좀좋은인상을남았어요작품을이렇게할때마다새로운사람을접하는느낌이많이받았던것같아요그런점이가장큰매력으로새로운캐릭터를할때마다새로운모습을보여줬다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런점에서굉장히좋은배우가아닌가생각합니다他还是觉得他们塑造人物是非常就是到位的他就觉得每一个作品都让你感觉他是一个新崭新的人物就完全跟之前的那个作品是不是一个人了所以这种状态他觉得是非常值得羡慕和尊敬的能把那个人物演到位제가구준표같은역할을또다시한다고해도구준표같아가아닌또다른모습을보여줄수있는게그런게좋은배우라고생각을해요他说给你举个例子比如说我演那个鞠俊表就是花样男子鞠俊表如果让他再演一次的话可能和他之前的那个演技会还是会有不一样会让人感觉到又是一个崭新的鞠俊表如果说一个演员能具有这样的能力他就觉得是真的是天才演员再问题那就是什么时候觉得就是有没有觉得自己现在很红啊是什么时候开始发觉这个可能在中国非常有人气的중국에서인기굉장히있다는그사실어떻게아시게되셨어요지금도느껴지나요이런인기에대해서처음에알았던거는이제시티헌터방송을하고있었을때기하급수적으로이제 SNS 를통해서중국분들이많이이렇게좀사랑을주시고계시다라는걸처음알았고그후에도계속해서그런것들을전해들었던것같아요그젊은여성들이굉장히열광하고있다시티헌터라는작품에그런것들도많이접해들으면서알고있었고저번에처음이제북경방문했었을때그때이제실질적으로체감을했죠他说之前是在拍摄城市猎人过程当中就因为是远距离的可能只能通过网上的一些留言就会发现中国有很多粉丝会去给他留言会有一些这个互动网络上的互动这个量还挺大的所以那时候已经有一些
就感觉到了。而且之后呢，那个拍完了以后也还是就是像微博上的这个，通过微博有粉丝的那个访问也越来越多，嗯，开始知道中国这么多的粉丝开始喜欢，也听了很多人说现在《城市猎人》这部戏在中国很多年轻的女孩子们都喜欢看，这也是听别人说的。然后到上次来北京的时候，在北京机场踏入北京的一瞬间，有很多粉丝来接机嘛，他也有了一个就是真实的感受。嗯嗯，好好，谢谢朱丹。嗯，谢谢。